265번. 자, an,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의 값을 구해야겠죠. 자, 이거 나를 보게 되면은 an의 범위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것도 an으로 해야 되겠네. 그럼 여기서 가에서는 an-bn은 2분의 3이고, an은 bn 플러스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에서 an, 이거 항상 0보다 크죠? 0보다 크니까 나누게 되면은 3n 제곱 마이너스 2, 2n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결국 an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2n 제곱 플러스 1분의 3n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an, 그 다음에 bn 플러스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되잖아요. 리미트를 하게 되면은 이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다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게 수렴하죠.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n은 0에 수렴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최고차 개수만 이거 따지면 되니까 좌변은 2분의 3이 되는 거고, 자, 여기도 여기는 이게 이렇게 되어서 0이 되니까 2분의 3이 되죠. 그러므로 리미트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은 2분의 3이 됩니다.